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또 원바로 소식으로 찾아왔어요. 자, 이제 검은수염이랑 신샹으로 뜨거운 딱 시즌을 보냈는데 결국 네, 신샹 끝을 뽑지 못했고 그리고 뭐 기다리는 건 아, 검은수염 그래도 저희가 5성 태웠죠. 제가 앞으로 그 하비 본캐는 이제 검은수염으로 이제 밀어붙일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캐릭터가 뭐 나올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바로가 근데 다음에 그래서 검은수염과 신샹크스 이벤트 이후에 나오는 캐릭터가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트위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막 특별하게 어떤 캐릭터가 더 나오겠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지금 제가 입수한 떡밥으로는 우리 레드님이 주신 정보 보시면 여기 괴승 우루지가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 네, 우루지가 우리 최악의 세대 우루지가 출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캡틴 키드 보이고 로우도 보이거든요. 이제 이게 6월이라고 되어 있네. 아마 6월에 출격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6월에 출격하겠네요. 지금 5월 말 다 됐으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에 출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루지가 지금 출격 예정이다. 이제 곧 출시가 된다. 요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오피셜인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정보에 따르면 우루지 스킬은 카운터 쓰고 맞은 상대 데미지 넣으면서 날려버리는 게 1번 기술. 카운터 쓰고 맞은 상대한테 데미지 넣으면서 날려버리는 게 1번 기술이고 2번 기술은 봉을 휘두르면서 전진하면서 상대를 날려버린다. 자, 특성은 체력이 적을수록 기술 쿨이 감소하고 데미지 받을 때마다 공격력이 오르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우루지가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오피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오는 시즌을 딱 보니까 지금 요거 보니까 6월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쵸? 6월에 괴승 우루지 우리 최악의 세대 우루지가 네, 원바로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블리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살짝 애매하죠. 지금 신샹이랑 검은수염을 초레전더리 해갖고 완전 레전드 캐릭터로 먹여놨기 때문에 그거에 버금갈 만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좋으면 한 스네이크맨 정도 될 것 같고 안 좋으면 한 이제 뭐 블립보다 못한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블립보다는 그래도 스네이크맨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써보셔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루지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되고 6월에 지금 출격을 앞두고 있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보를 보면 지금 아까 제가 트위터 한번 다시 보니까 이걸 보면 원피스 이거 보면 스네이크맨이 한번 더 나와요. 여러분 이제 육성각 나오는 거예요. 육성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짜잔 요거도 이제 오피셜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출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크리스탈 조각 주면서 스텝 3에서 요거 중에 하나 주는 거야. 확정된 걸로. 카쿠는 안 써봤는데 얘 배리어도 좀 별로죠. 마르코 아니면 루피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뱀루피에 지금 사전에 이거 지금 한번 스텝업 돌린 친구들은 무조건 이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뱀루피 각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에 올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50개만 쓰면 되는 것 같으니까 아 스네이크맨 가져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까지 같은 소식 예, 좀 신규 소식으로 조금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지금 뭐 60세컨드 뭐 해서 60초 배틀에 관련된 이게 캠페인이 나와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나 아니면은 6월 초 6월 첫 주쯤 요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스네이크맨 태우신 분들은 요번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00개 정도 준비하셔갖고 스네이크맨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따끈따끈한 원바로 소식은 우루지 출연 소식, 괴승 우루지 출연 소식, 그리고 다시 우리 스텝업으로 우리 스네이크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받아가시고 스네이크맨 여러분 육성 태우셔서 랩100으로 S리그에서 비비면 쓸만은 합니다. 여러분 네 제 부캐는 지금 스템사보하고 스템사보 5성하고 요거 스템루피가 아니구나 스네이크맨 루피 요거 5성 키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걸로 A까지는 버틸만해요. 근데 S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여러분 최신 소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원피스 바운티 러시는 어디? 하비 채널 여러분 아시죠? 네,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